네, 애플이 간밤에 이제 신제품을 이제 공개했는데 자세한 사양 등 성능도 알아보겠습니다. 성종 기자. 네. 네, 기대를 모았던 애플의 차기작 아이폰 13이 공개됐습니다. 아이폰 13 시리즈는 일반, 미니, 그리고 프로, 프로맥스 등 네 가지 제품군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사실 뭐 깜짝 놀랄 만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디자인도 전작과 동일했고요. 다만 애플에서는 이제 새로운 모바일 프로세서, 새로운 AP를 탑재함으로써 속도가 빨라졌다. 그러니까 경쟁 제품 대비해서 최대 50% 빠른 CPU가 적용됐고, 그다음에 노치, 그러니까 화면에 보면은 위쪽에 뭐 카메라 렌즈나 이렇게 들어가서 네. 약간 꺼멓게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분의 크기를 좀 면적을 줄였다. 그리고 배터리 성능이 개선됐고 카메라와 동영상 기능이 많이 개선됐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장점으로 내세웠고요. 가격 같은 부분도 역시 전작과 동일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모뎀이나 디스플레이 기능 추가되면서 재료비 상승 요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고무적인 가격 정책이다. 왜냐하면 재료비 상승 요인이 많았지만 전작과 동일한 가격을 책정했으니까요. 네. 이것은 유저 베이스의 기반을 넓히려고 하는, 저변을 넓히고자 하는 애플의 생각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또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삼성과의 모바일 대전이 이제 본격화된 건데 판매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 또 샤오미가 치열한 경쟁을 네.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은 역시 아이폰 13을 공개하면서 노골적으로 삼성전자를 견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자사 AP, 그러니까 새로운 모바일 프로세서가 상당히 뛰어나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경쟁사들은 현재 애플 칩을 따라잡기에 급급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고요. 네. 이번 그 새로운 AP 칩으로 이 같은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경쟁사 대비해서 그래픽 처리 속도가 최대 30% 빠르다. 뭐 이런 점들을 좀 강조하면서 견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마침 또 샤오미도 네. 오늘 오후에 신제품 그 프리미엄급 폰을 공개를 하거든요. 네. 이런 걸 봐서도 역시 샤오미도 지금 신제품 출시 일정 자체를 뭐 애플과 같은 날에 한다든지 네. 삼성전자의 언팩 날과 또 바로 다음 날 또 내놓기도 했고요. 지금 샤오미도 계속해서 삼성과 애플을 같이 견제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이 탑3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상이 됩니다. 애플이 이렇게 그 아이폰 13을 공개하면서 삼성전자를 겨냥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삼성전자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도 애플을 또 맞받아치는 그런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네. 애플이 이번에 120Hz의 그 고주사율을 뒤늦게 채택한 것을 두고 삼성에서는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120Hz를 채택해왔다. 너희들은 이제서야 했냐 이런 식의 네. 뉘앙스의 트윗을 올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반으로 접히는 형태라면 얼마나 멋지었을까 네. 이런 이제 표현을 하면서 삼성은 이미 폴더블 폰이 이제 두 번째 기종까지 지금 나오면서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애플은 아직까지 폴더블 기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점들을 좀 공식 트윗 계정을 통해서 좀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네. 아이폰 13 시리즈 출하량에 대해서 증권사들도 오늘 앞다투어서 전망치를 제시를 했는데 네.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의견이. SK증권 같은 경우는 전작과 비슷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는 데 반해서 네.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은 전작 대비해서 출하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 반면에 하이투자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는 전작보다는 못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이 출하량과 관련한 전망의 포인트를 보면요. 일단은 감소 측 논리로는 대표적인 것이 전작에서 워낙 역대급으로 흥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잡기는 사실 쉽지 않다. 전작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전작에 못 미칠 것이다라는 논리에 주된 그런 근거였고요. 반면에 이제 증가할 것이다. 출하량이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논리의 배경에는 미국 통신사들이 이번에 아주 강력한 프로모션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네. 중국 시장에서 화웨이의 어떤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지금 스마트폰에서 철수하면서 그렇죠. 미국 시장에서도 또 그 빈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애플이 공략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그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리오픈 그리고 5G 폰으로의 교체 수요 증가 또 전작 대비해서 출하 시점이 좀 앞당겨진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출하량이 그래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배경 근거로 좀 제시가 네. 되고 있고요. 다만 앞서서 이제 출하량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 전망도 팽팽하게 맞섰다고 말씀드렸는데 출하량이 전작 대비해서 줄어들더라도 전작이 워낙 그 출하량이 많았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관점에서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 일단은 공통적인 그런 네. 의견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추석 연휴가 지나자마자 24일부터 출시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다음 달 8일 출시가 되는데요. 일단 17일부터 사전 주문이 가능해지는데 이 사전 주문의 결과를 보면 일단 어느 정도 흥행 여부를 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우리 시간 즐겨보시는 또 이센조님께서도 썩은 사과는 안 사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또 지금 관련 뉴스를 보니까 이 아이폰 13 그렇게 큰 뭐 기대치를 못 미쳤다고 보는 시선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네. 좋아하고 네. 계속 애플 제품만 썼었는데 네. 이제는 좀 삼성 G 플립 같은 그렇죠. 경우도 관심이 매우 가져지는 상태예요. 왜냐면 디자인 자체도 너무 달라진 부분이 없어서 좀 소비자들은 아마 저와 같이 좀 네. 실망하는 소비자들도 꽤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이런 소비자분들이 결국은 매출을 도움을 못 주실 거고 그럼 관련주들 수혜는 글쎄요. 지금 일단은 관련주들 보니까 뭐 좋진 않은 분위기 같아요. 네, 네. 좀 정리해 주시죠. 맞습니다. 아이폰 13 출시에 따른 수혜주가 어떤 종목이냐에 따른 대한 의견은 증권사가 대체로 좀 일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증권사들은 LG 이노텍을 가장 많이 꼽았고요. 네. BH 그리고 ITM 반도체, 더구전자 순으로 좀 꼽혔습니다. DB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좀 재미있게 기업명을 리포트에 밝히진 않았는데 뭐 국내 양대 디스플레이 업체, 국내 1위 광학 모듈 업체, 네. 또 국내 상위 2개 배터리 업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디스플레이 양대 업체라고 하면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인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삼성전자의 지금 자회사죠. 비상장사이고요. 네. 그리고 광학 모듈 업체 국내 1위 업체는 LG 이노텍일 것이고 국내 상위 2개 배터리 업체 아이폰의 배터리를 납품하는 업체가 이제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니까 관련 업체가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폰 13 신제품에 대한 그 실망감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도 애플 주가가 떨어지는 하락 마감하는 네네. 모습이 나타났고 우리나라 지금 증시에서도 오늘 관련주 수혜주를 꼽힌 이 해당 종목들이 다 꽤 큰 폭의 그 하락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 이제 폴더블 관련주들은 오히려 좀 강한 모습을 그렇죠.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소비자들이 지금 어떤 느낌을 받고 있고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조금 이제 또 관련주 투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서 좀 네. 눈길을 끌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2017년 이후에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한 뒤에 애플과 국내 주요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뭐 동행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면서 애플은 사실 이제 비용을 통제해서 판매를 확대한다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그건 결국은 이제 국내 부품 업체들한테는 판가 인상의 어떤 인하의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 투자에 만약에 아이폰의 어떤 수혜주로서만 접근한다면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다만 이제 투자 의견을 보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를 제시를 했고 반면에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했다는 것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